작년에 처음으로, 작년 9월에 벼농사 처음 짓고요. 아이고, 못 모르고 보리, 청보리 씨앗을 뿌려놨는데 이렇게 풍성하네요. 오늘 아침에 와서 풀 좀 베고 이번에 보리 타작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보리가 이게 900평입니다. 그 끝도 없이 지금 보리가 펼쳐져 있어요. 아이고, 누구마다나 뭐 모르는 사람이 얼떨결에 지 잡는다는 말 있죠. 얼떨결에 보리씨 두포대에 그냥 이 평수푸지에다가 뿌려놓고 고랑만 만들었는데 이 아이들이 저절로 이렇게 자라줬습니다. 감사하고 6월 중순이나 6월 말쯤 되면 추수가 될 것 같습니다. 조금 지나면 옆에 노는 이제 고를 이제 저 정리하고 아마도 이제 곧 물을 대서 벼를 심을 것 같습니다. 네, 저는 어젯밤에 밤새 고민을 하다가 결심을 한 게 보리를 느긋하게 보리를 이제 완전히 익히고 나서요. 수확을 천천히 수확하고 귀리를 쌀귀리를 심어볼까 합니다. 요즘은 그 우리 백미보다는 귀리가 여러 가지 뭐 단백질이라든지 영양소들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다 수입이 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귀리라든지 잡곡이 수입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방부제나 약이 필요를 하기 때문에 저는 요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900평에 8월에 이제 어디서든지 어떻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귀리 종자를 구해서 여기다 이 도량에 귀리를 뿌려서 저와 반연되는 사람들한테 청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. 이제 조금 풀 좀 더 입구에 들어오니 입구만 풀 좀 베고 이제 오늘 오후에 또 이제 토마토라도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모두 다 건강하십시오.